이야기를 보니까 미국도 3중의 위기가 있다. 팬데믹 위기가 있고 그로 인한 경제 위기 그리고 이제 인종분류와 같은 국내적인 위기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던 미국은 굉장히 잘 살고 힘이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겪고 있는 위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그냥 손 들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두 시간이라 시간이 남을지 아니면 모자랄지 네, 좀 두고 오늘 대충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8년 전 30년을 좀 되돌아보는 이론적인 파트를 앞에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2020년 8월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그 프레임워크에서 봐야 되는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국제정치학을 하는 입장에서 국제정치학이 과연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속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냉전이 종식된 시점을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지만 독일이 통일된 1990년이나 또는 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나뉘어진 1991년 대략 그쯤인데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상황이죠. 우리는 그것을 탈냉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앞에 이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의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또는 미국의 세계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 그거를 볼 수 있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의 이론들 그리고 뭐 워낙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패권에 관한 이론과 중국의 부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세력전 패권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규정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론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뒷파트는 뭐 요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요즘 이제 학자들이나 정부에서 많이 하는 여러분 세미나 들으시면 많이 나온 주제가 코로나 이후에 뭐뭐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국제관계, 특히 미중 경쟁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소개 겸 말씀 좀 드리고 내년에 이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알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있고 이론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자신해서 보통 예측도 하고 대부분 맞았는데 2016년에 99%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예측하지 않아요. 상당히 확실하다고 많은 조사 결과가 이야기하지만 여론조사도 이제 미국 사람들도 믿지 않게 되었고 그밖에 정책적인 실패나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성패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으로도 예측을 하지 않으려는 근데 뭐 전체적인 대세나 또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이기가 되면은 미국이나 세계 질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북핵 외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북핵이 중요한 우리로서는 트럼프 이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길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역량이나 또는 외교정책상의 비전 등을 볼 때 트럼프 이기를 맞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미관계나 북핵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좀 해야 되고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대비도 해야 되죠. 지금 이맘때면 이제 두 후보에 대한 각각의 네트워크도 만들고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기도 하고 법이 이제 미국의 법에 허락하는 하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제 앞에 미국 외교 전략을 좀 먼저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퍼즐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그래서 4년을 지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많은 공과가 있는데 공이 맞냐 과가 맞냐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당연히 과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질서라는 것이 리처드 하스가 쓴 글 여러분들한테 리딩으로 가장 최근에 글이거든요. 이해하고도 많이 작업을 해서 회의도 많이 하는 그런 글인데 처음에는 트럼프 정부 등장했을 때 미국 국방장관 후보에도 공화당
마당의 아주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외교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이번에 쓴 그 디스럽션에 관한 글은 일종의 바이든 선거운동처럼 보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4년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고 어떤 면에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1945년부터 이제 미국이 해왔던 세계질서를 아주 철저하게 파괴한 그것이 미국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사실 미국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미국 대통령 중심의 그 트럼프 퍼스트였던 그런 외교 정책에 불과했다. 만약에 트럼프 2위가 되면 그 음원의 맨 마지막에 어차피 국제정치라는 것은 국제정치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무정부 상태 조직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권국가는 그 상위의 주권체를 리스펙트하지 않으니까 속세 말을 빌려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예외적인 기간 1945년부터 미국이 비교적 그 비네볼런트한 헤지모니로서 그 국제적인 공공재를 생산하고 다른 국가들의 동의와 협의에 기반해서 세계를 다스렸다. 이걸 리버럴 월드 오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45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뭐 한 75년 그게 익셉션이 될 거다. 트럼프 2기가 되면 왜냐하면 트럼프 2기서부터 그나마 남아있던 리버럴 오더의 기본적인 규범들이 파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생각보다 굉장히 단호하게 글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 트럼프 코올리션에는 네오콘서부터 아주 리버럴한 정치 세력까지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이론적으로나 이렇게 비판한다기보다는 일단 트럼프, anything but 트럼프의 코올리션이 있는 듯한 그게 어떤 명확한 잘못된 방향이더라도 명확한 브랜드 스트래티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 전선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많은 스펙트럼 상의 세력들을 다 엔터테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대통령이 왜 당선이 됐을까?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란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의 아주 그 일어났던 해프닝에 불과하냐 아니면 미국 사회가 잘못되거나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의 하나의 표현이냐라는 질문들을 트럼프 한 2년 차부터 하기 시작했고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미국 국내적인 상황 또는 국제정치적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라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국제정치학적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통 하는 얘기는 그 30년간의 문제예요. 91년부터 2020년 우리가 텔랭전이라고 부르는데 대략 10년을 주기로 세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와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지금은 미중 전략 갈등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지만 만약에 이런 위기들을 미국이 잘 극복해내서 중국이 거부하거나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가 굳건하게 미국 주도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건 미국 주도지만 미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맹국이나 다른 국가들 팔로우십에 기초한 일종의 공동의 아키텍처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굳건하게 유지가 됐더라면 중국의 도전은 뭐 좋은 거죠. 경쟁과 도전은 좋은데 그것이 논베이스드된 경쟁으로 조금 더 규칙을 잘 지켜가는 정말 정정당당한 그런 도전이 됐을 수 있다. 지금 도전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근데 그 도전의 룰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요즘에 이제 신냉전 논자들이 신권위주의 대 그 민주주의의 양대 진영론 이런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된 기본에는 미중 전략 갈등의 해가 생겨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여지가 생긴 데에는 사실은 미국 스스로의 책임 또는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걸 과연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국제정치학자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선 이 30년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이 30년간의 위기 이런 글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치카의 20년간의 위기를 빗대서 한 말이죠. 그래서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39년까지 있었던 전반기 20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2018년 11월에 1차 대전이 끝나죠. 그리고 나서 윌슨 대통령을 주축으로 해서 소위 이상주의에 기초한 저주 처리를 하는데 그때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231조를 보면은 독일을 전범 국가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가 이제 국제법과 국제 도덕에 의해서 좌우되는 좌우되었다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그 기저에 있는 세력 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그것이 2차 대전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불가피한 전쟁이었냐 또는 불필요한 전쟁이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치카가 39년에 9월에 책을 출간하는데 그게 20th crisis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을 국제정치를 잘 알고 전후 처리를 했더라면 2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논지의 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근데 지금 30년도 만약에 미중이 전쟁을 한다 전쟁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돼서 벌써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에서 소규모라도 군사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보통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군대 정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일어난다면 과연 미중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었냐 또는 불필요한 것이었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누군가가 30년 얘기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냉전은 미국의 완전한 승리로 사실상 끝났고 냉전을 비교적 잘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그럼 그 30년간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냐는 우리 탈냉전이라고 정의하는데 사실 그건 정의는 아니죠. 냉전이 끝난 시대라는 것이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에 대한 어떤 포지티브한 데피니션은 아니고 그 네거티브한 거죠. 포스트모던하고 비슷합니다. 포스트모던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그게 과연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해체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0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는데 오히려 위기를 두세 번에 걸쳐서 겪고 나니까 지금 무엇이 끝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 요즘에 그래서 그 많은 글들을 보면 자본주의의 종원, 뭐 미국 시대의 종원,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종원, The End of Moon 이런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뭐가 오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과거 중거적 개념으로서의 탈냉전이 있는가 하면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뒤에는 훨씬 쉬운 내용. 앞에 약간 어려운 내용을 보는데 탈식민, 탈패권, 탈자본주의, 탈근대 여기까지 많이 들어봤고 탈인간은 이제 포스트 휴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구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과연 지구가 인간 거냐 그렇지 않다. 인간이 지구를 파괴할 권리가 있지 않다. 지금 멸종돼가는 생물들도 많고 딥 에콜로지라는 얘기 하는 생태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도 인간을 넘어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적인 관점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60, 70년대부터 해왔는데 그런 많은 모순들이 집합된 기간으로서의 30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조직원리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케네스 월츠나 이런 학자도 오더링 프린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오버나이징 프린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컨스티튜티브 프린시플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는 헌법이 권력 구조를 재원하는 그런 권한이 있듯이 국제 정치도 우리가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 80억 인구를 어떻게 오버나이즈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200개 나라로 지금 쪼개가지고 그 나라가 다 주권을 가진 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거죠. 미국처럼 굉장히 큰 나라도 하나의 주권 국가고 뭐 작은 나라도 똑같은 그 소버린 이퀄리티에 의해서 같은 나라로 조직된 이 조직원리라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또는 윤리적이냐 하는 문제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한 조직원리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국가 대 국가의 요소도 있고 인간 대 국가의 요소도 있고 인간 대 재단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금 미국의 30년간의 위기라는 것은 이 단독 체제의 세 번의 위기로 그 성격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단독 패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국제정치의 어떤 구조를 정의할 때 세력의 배분 구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가들 간에 200개 국가들 간에 세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 단독 체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포울이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힘이 센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극국가라고 국제정치학에서 칭하는데 단극은 한 국가가 힘이 굉장히 센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 세계 모든 국력에 종합국력으로 뭐 군사경제 소프트웨어 붙여서 40% 이상을 가지고 있고 2등 국가가 그 첫 번째 국가 국력의 50%가 채 되지 않는데 그런데 랜덜 셸러라는 학자의 정의인데 단독 체제는 굉장히 센 나라가 있다는 거죠. 19세기 말에 영국이 이제 영광된 고립으로 패권 국가를 할 때 내세웠던 기준은 투 파워 스탠다드라고 해서 2등과 3등 국가가 힘을 합쳐서 1등에게 되더라도 여유 있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투 시어터 워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 근데 미국이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력이라는 것은 군사비도 40% 이상을 지출했고 경제도 30% 이상의 압도적인 종합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2등서부터 10등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조직원리가 제국이든 아니면은 국민국가든 한 정치 집단이 전체 군사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례는 없었다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그때 대통령이 이제 아들 부시죠. 네오콘이 가지고 있었던 뭐 프로젝트 포 아메리칸 센츄리 이런 네오콘들의 사상적이면서 정책적 기반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미국의 단극 체제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 단극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세력 배분 구조에 의한 정의이고 패권 국가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른데 패권 국가는 그 조직 원리 안에 있는 국가들에게 규범과 규칙을 부여할 수 있는 노무 기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단극 체제로 압도적인 힘이 있어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공통의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면 단독 비패권 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는 보통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시대에 오면서 트럼프의 미국 전략을 뭐라고 부를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학자는 일리버럴 헤지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게 비교적 가까운 정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정확한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단극적인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유사 단극으로서 패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그러니까 그 지구적으로 필요한 무정부 상태 조직 원리에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국제적인 공공재를 스스로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외교정책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를 보여줬던 따라서 지금은 단극 시대도 약화되고 있고 중국의 부상과 그죠 중국이 PPP 기준으로는 미국을 앞섰고 경제력에서 GDP 기준으로도 70% 이상에 육박해 왔기 때문에 군사비는 뭐 우리 돈으로 하면 700조에 200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쓰는 국방비는 대부분 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반면에 중국이 쓰는 군사비는 대부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아시아에서만 미중이 사용하는 군사비를 1대1로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군사 기술에서의 차이인 거죠. 무기 체제의 모더니제이션에서의 차이는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는데 그것도 뭐
전장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하는데 압도적으로 중국이 초반에는 앞서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네요. 어쨌거나 그만큼 중국이 단기 고강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단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패권 체제라고 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이제 누구도 미국을 따르려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자 그러면 뭐 다 돈 때문에 하거나 미국 퍼스트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미동맹에서도 우리도 트럼프가 하자는 거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뭐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개별 정책 때문이 아니고 트럼프가 제시하는 세계 질서의 어떤 규범적 기반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점점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안보나 동맹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제 변화의 사건이 주동 미군을 철수시킨 거죠. 그래서 반은 폴란드로 가고 반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주한미군도 지금 2,850이 있는데 그것도 협상용이죠. 부담금의 분담 협상용으로 주한미군 방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기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따라서 그런 패권이 약화될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그것이 트럼프의 아주 개인적인 속성 때문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고 뽑아놨는데 민주주의에서 역카운터빌리티의 문제죠. 뽑아놓을 때의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어카운터블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공약을. 그러니까 빈 공약이 아니고 굉장히 공약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죠. 사실 그 공약 자체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뭐 일종의 스피노프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패권의 기반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내적인 동의입니다. 그래서 패권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과 희생이 들어가고 단기적으로는 패권 국가의 손해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많이 투자해서 나중에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사업이 패권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도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9년 공항 이후로 45년까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중국 42년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2차 대전에 들어갔고 공항연구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29년 공항이 뉴딜로 극복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 사업을 하면서 초안전 구역을 달성해서 경제가 살아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자본주의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면서 미국의 투자 자본이나 또는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서 다른 국가들하고 무역관계가 이루어진 그 패권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오래된 노력과 국내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GDP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19세기 패권이었을 때 미국이 영국의 GDP를 앞서기 시작하는 것이 187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GDP 기준으로 패권의 순위 바꿈을 이야기한다면 아직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으니까 만약에 뭐 2, 3년 후에 중국이 영국 GDP로 미국을 앞선다면 근데 미국이 영국의 GDP를 앞선 1870년부터 한 70년 정도가 걸린 셈이죠. 패권 국가가 되는데 그럼 2020년에 중국이 앞서도 2090년이나 돼야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된다는 아주 단순 비교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지금은 더 축약적이고 대결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종합국력이나 패권의 지위는 경제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적인 합의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1945년에 2차 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이후로 다시 그 리턴 투 노멀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동맹도 맺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 뭐 그렇게 먹여 살리면서 힘들어서 미국의 경제력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처칠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가 루스벨트가 1945년 4월에 죽는데 죽을 때 스탈린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죽었고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트루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주리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그렇죠? 국제 정치를 잘 모르는 그런 부통령을 일부러 임명해서 루스벨트 외교 정책을 하려고. 이번에 그 카멀라 해리스가 인도계라 인도가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라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부통령은 대부분 다 그 역할이라는 것이 세르모니얼하다. 특히 외교 정책은 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가 특별히 좋아질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루만도 그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전후 처리를 해야 되는 정말 전 세계의 운명을 걸머진 그런 대통령이 된 셈이죠.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도 바이든이 42년생인데 취임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나이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4년간 생존을 만약에 못하시면 해리스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 부통령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상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일기를 다 맞춰도 2기까지 하실 건강은 안 되기 때문에 부통령이 보통은 출마를 하게 되죠. 4년 후에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픽이었다고 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고 우리가 볼 때도 좋은 현재로서는 뭐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도 원해서 패권 국가가 되지 못했고 그걸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확고한 냉전의 분위기로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치슨이 한국 전쟁은 그 right time에 일어난 right event라고 이게 점점 그 return to normal수록 패권의 역할이 위축은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특히 그 이전 영국의 미국 패권 역할에 대한 요청 그 천의장관 연설 같은 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47년에 이제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클랜턴도 나왔고 캐나다 엑사티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냉전으로 가고는 있었고 책임감은 떠맡아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필요했던 능력, 국제적인 승인, 그 다음에 사건 마지막에 국내적 합의였었는데 그 국내적 합의를 이루게 한 것이 한국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 신냉전을 시작한다면 그런 냉전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주변에 신냉전 논자들이 있는데 지금 미중 관계를 냉전으로 가져갈 수 있냐 능력과 의지 또 국가들의 승인 국제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냐를 놓고 볼 때 그러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그 저 세대 교체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밀레니얼 세대 우리 AI도 우리 국장님 쓰신 그 작업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밀레니얼 Y 세대, 뭐 Z, Z 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여러분 세대, 여러분들의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세계관이나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생각은 냉전기 때, 애치슨 때의 미국 국민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지금도 이라크 전쟁과 테러 전쟁이 지속되죠. 이라크는 물론 최근을 했지만 지난번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 보듯이 여전히 이라크의 종종 불안이 있는데 미국의 2001년생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시작한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Y세대와 Z세대를 나누는데 보통 이제 80년생, 81년생 정도부터 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였던 단극체제에 태어난 미국의 미국인은 1990년생이라고 하면은 9.11 테러도 겪고요. 그죠? 11살 때. 흑인 대통령 밑에서 그 10대의 포머티브한 삶을 보내고 취직하려고 했을 때 2008년 경제위기로 왔고 지금은 이제 뭐 10몇만 명이 죽어가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세대의 주관적인 인식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였다라는 실감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게 단독 체제가 가져온 아주 흥미로운 그 아이러니컬한 단독 체제의 구조적 요건이 불러.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럼 다시 30년간으로 돌아가서 9.11 테러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부시 시대 네오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9.11 테러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91년 걸프전을 마치지 못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중동으로 진출하지 못한 미국의 전략을 완성해야 된다는 네오콘 류의 그런 아주 압도적인 지지하에 9.11 테러가 이루어졌는데, 지나고 보면 이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9.11 테러를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9월 12일에 America at War라고 부시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국제 정치 이론적으로는 Securitization Theory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Securitize 하면 그 국가의 안보 문제화 되고, 그것은 이제 절대절명의 국가의 임무가 되는데, 테러를 Crime이나 비국가 행위자의 어떤 도전으로 보지 않고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그걸 뒷받침하는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정의하게 되면서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이 추구했던 많은 전략들, 반테러, 핵 비확산, 민주주의 확산, 이런 전략이 지속됐는데 결국 성공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북한을 붙여서 악의 축구가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테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근에 그 아프간에서 미군을 죽여달라고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탈레반에 대한 비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테러 전쟁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철군하는 문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도 트럼프가 갑자기 그 JCPOA에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핵동결도 무의가 되었고, 북한은 뭐 우리가 아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확산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주주의의 물결, 지금 제4의 물결까지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백슬라이딩,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 그래서 다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판에 3세 국가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후퇴하고 있다는, 왜 그렇게 됐을까? 과연 미국이 9.11 테러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9.11 테러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냉전기에 억압되어 있었던 3세기 국가들의 여러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저는 불완전 주권 국가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유럽에서 시작된 그 베스트 팔레치즈라는 것이 주권 국가 모델로 갖고, 다른 3세기 국가들은 주권 국가가 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를 했기 때문에. 선진국도 3세계 국가들에게 주권을 줄 생각은 아예 없었고, 19세기 국제법을 보면 그런 소버린 이퀄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비소국 국가들은 소버린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하면 70% 소버린, 실제로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50% 소버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버린 이퀄리티라든지 주권의 불가분성, 그 인디비저빌리티, 그런 얘기 하죠. 그런 개념 자체가 19세기에는 없었다. 그렇게 된 거는 이제 2차 대전 후에 3세계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권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주권은 다 주었는데, 그렇다고 이 국가들이 실질적인 주권 국가가 되었는가? 그렇진 않죠. 주권의 요소를 국민과 영토와 효율적인 정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3세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토나 국민의 관념을 보존한 채 주권국가 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만 봐도 영토나 국민이 사실 한 나라여야 되는데 두 개로 쪼개지고, 그렇죠? 중국도 쪼개지고, 대만과 중국도. 일본은 굉장히 성공적인 제국을 이루었는데, 좀 다른 상황에서 너무 성공적이었던 나머지 제국주의에서 실패해서 지금 비정상국가 군사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 주권이 불완전한, 근대 이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중동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동이 원래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아이덴티티나 또 민족과 같은 아랍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핵심은 뭐냐면 어쨌거나 그러한 불완전 주권 국가의 상황이 냉전으로 동결되어 있었다는 것. 미소의 강대국 경제에 나오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것이 주권 국가에 기반해야 되는데 강대국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완전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아주 좋은 리서치 주제이긴 한데 좀 어렵죠.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말을 우리가 마법처럼 계속 하는데 정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자유주의 국제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민주평화나 시장평화 또는 다자평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국가들의 단위성의 불완전성이 굉장히 큰 문제이다.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핵심은 뭐냐면 9.11 테러라는 것은 냉전기에 억압되어 있던 3세기의 여러 가지 불만들 그것이 아주 안 좋은 폭력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터져나온 그것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헌팅턴 같은 경우는 문명 충돌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부정확한 용어죠 사실. 또 Rise of the Rest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의 Rise인 셈이죠. 탈식민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가장 정확합니다. 또는 탈진국이기도 하고요. 식민지 시대의 유산들이 여전히 뭐 식민지배 불법성은 물론이고 근대 이행을 아직 완결하지 못한 비서구 국가들의 주권성의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랬던 단독 체제의 미국의 외교 전략의 모습은 그런 시대 변화를 잘 수용하는 그런 리더십이었던 거죠.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우선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길게 보고 이 중동 국가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이나 소프트 파워에서의 힘 행사 이런 걸 원하는 좋죠. 테러가 일어났던 정말 근본적인 테러를 행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왜 리크루트가 됐냐 테러리스트 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제4의 물결 속에서 왜 테러로서만 자기의 의사를 미국에 대해서 행사하도록 정치적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로버트 게이츠라는 전 국방장관이 이제 지금 6년부터 11년까지 국방장관을 했는데 아직 책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Foreign Affairs에서 요약본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제목은 Over-militariza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포함해서 탈냉전기 동안에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너무 쉬운 길로 군사적 수단을 남용했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좀 어렵긴 하지만 외교적 수단이나 설득, 지원 이런 걸 좀 더 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국방장관이지만 국무부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힘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국이 단독 체제에 갖고 있었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글로벌 세컨드 정도는 됐어요.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9.11의 처리도 완전하지 못했고 그것은 더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될 때 많은 국가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1914년, 17년에 14개 조항에 의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은 충분히 21세기적으로 필요한 제국으로 진화하지 못했다. 첫 번째 단급 체제,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시대에 노예시했던 첫 번째 과제가 3세기의 불완전 주권의 완성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거죠. 그건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북핵 문제도 결국은 불완전한 두 개의 남북한이 평화체제도 만들고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냉전이라는 강대국 정치로 억압되어 있다가 탈냉전이 되면서 좀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북핵 문제로 표출이 된 거죠. 근데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주로 비확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남북 간의 불완전 주권 국가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미중 갈등의 스펙트럼으로 또 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접근할 때는 대한사상국의 비확산과 미중 경쟁에서의 이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플러스 그래도 남북이 어떻게 남북교류라든지 또는 통일을 향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치적 이해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뭐 그런 이해가 있지만 특히 비확산 논자들 그 여러분 볼튼 책 보면은 볼튼이 쓰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는 비확산을 추구하지 않고 리유니피케이션 폴리시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은 왜 통일을 하려는 그 목적하에 정말 중요한 비핵화를 안 하려고 하느냐 또는 유화적으로 북한을 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볼튼 대표적인 비확산 논자이기 때문에 비확산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미국의 이 Rise of the West를 이해하는 한계랄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9.11 테러가 미국한테 주었던 문제. 두 번째는 경제 위기였습니다. 2008년의 경제 위기도 아마 나중에 우리 이승주 선생님이나 더 좋은 경제 전문가들이 나오시겠지만 국제정치 차원에서 보면 모든 패권 국가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경제적 기초는 8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걸 통해서 미국 자본이 전 세계에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주로 금융자본의 탈규제를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걸 했었고 우리가 97년에 이미 경험했고 그 전에는 구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앤 인라지먼트라는 전략을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했었죠. 그래서 그런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그때 이제 닷컴 인더스트리 정보화의 힘을 받아서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됐던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10년 후에 미국이 오히려 신자유주의 경제화에 오순을 그대로 다 당하게 되는 주로 경제적인 불평등과 금융자본이죠. 2008년 경제위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금융자본의 그 모럴 해서드 문제, 또 미중 간의 글로벌 임밸런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의 기초가 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시작한 G20이라는 다자주의 제도는 굉장히 희망 섞인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호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재건하는 다자주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죠. 사실 안 돼서 미국 중심 질서 여전히 이제 지구적인 경제 격차나 미국 내 격차 등이 유지되는 그래서 2008년 9년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는 경제 위기에서 더욱 악화된 미국 내의 여러 가지 계급 갈등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사실은 오바마 케어나 이런 얼핏 보기에는 많은 국민 전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을 하긴 했어도 금융자본을 규제하거나 주로 이제 샌더스나 워렌 후보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것이 오히려 지금 뭐 SNS나 이런 플랫폼 기반 경제로 더욱 악화되면 악화되죠. 그래서 워렌은 페이스북에 그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경제 위기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패권에 도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패권의 경제가 허무는 데에 상당히 기여한 따라서 우리가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는 것은 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데니 로드릭이라는 경제학자가 쓰는 삼중의 딜레마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용하고 이걸로 이제 유명해진 책인데 이 사람 얘기는 지구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죠. 그리고 국가 주권, 국가들이 주권을 갖는 상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 세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다. 국가나 인류가. 이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좀 긴데, 어쨌거나 너무 이게 세계화가 되어버리면 국가 주권이 침해받잖아요. 이 국제화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다 보면 그걸로 생기는 국내적인 여러 가지 분담, 또는 국내적인 불평등을 억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화되기 이전에 민주주의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살려내려고 하면 세계주의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글로벌 디모크라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국가주권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주권도 강화되면서 민주주의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화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생기고 억압받는 계층이 호소하는 뭐 유사 파시즘적인 그런 우익 좌파 양쪽에서 같이 나온 파시즘들이 생겨나고, 뭐 브렉시시나 트럼프도 그런 현상이라고 본다면, 앞서 얘기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국민의 그런 탈패권 현상, 또 경제 위기에서 생겨난 패권의 부담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리게 대안은 지구와 민주화, 주권 중에 주권과 민주화를 희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화를 조정하자. 그래서 자본주의 3.0을 얘기를 그래서 아담 스미스 주의 이제 자유주의, 그 다음에 케인스 주의 조금 더 국가 개입적인,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 시장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이끌면서 그런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치 경제학자들의 반성이 있죠. 근데 그 앞에 두 번의 사건은 그래도 그럭저럭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적인 대처가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러 이후에는 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고 해서 한국도 이렇게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4년이니까 미국이 파병 요청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나이상으로 실감이 안 될 때였을 것 같은데요. 그때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서 미국을 지켜주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파병을 했고, 할 때의 얘기가 하나는 그래야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두 번째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중동에 대한 경제적인 지출. 둘 다 사실이긴 한데 진보 대통령이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왜소한 그런, 지금 같아서 그때는 우리나라 정치 한국화도 좀 덜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논리였는데, 그런 논리가 나올 만큼 세계 다자주의 질서라는 것이 결속력이 있고 나름대로 그 정당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경제위기 이후에도 G20이라는 게 어쨌거나 만들어졌죠. 코로나 사태는 다자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많은 배경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조지 권리를 좀 넓게 보면,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조지 권리의 한 요소인데, 우리가 근대, 특히 서구의 근대에 들어오면은, 인간과 사물은 본격하게 이원론적으로 구별했잖아요. 철학이긴 하지만 데카르트부터. 따라서 인간과 물질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이제 물질을 우리가 향유를 하는데, 자연은 물질이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의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발전,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자연이 도구가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연 보존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자연을 보존하거나 환경운동하는 건 결국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희생돼서라도 지구를 지킬 정도가 돼야,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심층적인 그런 에콜로지컬한 그런 자연과 인간의 상호존속. 요즘에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단기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기후변화, 이번에 뭐 장마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건 장마가 아니고 기후변화 현상이다. 이렇게 기후변화 우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이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고, 그게 뭐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서 땅이 녹으면 원시시대 때 바이러스들이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천천히 그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위험의 세계화, 그런 위험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이동의 자유나 아주 극단적인 세계화 현상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으면 당연히 그 대처도 더욱더 다자주의적이 되어야 돼. 그런 상황인데,
이미 미국이 단독 체제 때 겪어온 많은 리더십의 문제들 때문에 다자주의가 굉장히 허약해 있는 상황에다가 중국 변수는 여기서는 사실 들어와 있지 않죠.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과 미국 패권의 약화라는 현상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중국이 만약에 개혁개방을 78년에 안 해서 지금 그렇게 못 사는 나라다 라고 했어도 미국은 똑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겠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들 또는 행정부들의 외교 대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건 단독 체제라는 것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 그 이전의 패권 이론가들이 패권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약화되게 되어 있다. 뒤에 잠깐 나온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정교한 이론이 필요한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국제정치학에서는 근대 들어와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나 이런 데서에 의한 패권 주기론 또는 뭐 패권 안정론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30년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정치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90년대 공부할 때는 아무도 테러를 공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IP라는 사람은 있지만 그건 그냥 경제 문제고 그 경제 문제가 전 세계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인식도 별로 갖고 있지 못했는데 경제 위기가 터졌고 국제정치학자가 바이러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해야 될 게 점점 세계 질서, 국제정치학자가 국제정치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그 국제정치 현상의 독립변수라는 것은 점점 더 다원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려면 정말 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터져나오게 되겠죠. 항상 이론은 이제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현실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20세기에 갖고 있던 이론들 현실자유 구성 구조주의 이런 이론들은 지금 뭐 아무도 바이러스 얘기 안 했죠. 구성주의도 그렇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런 거를 이론화했던 국제정치와 이론이라고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만 해도 아까 미국의 주류가 봤던 것처럼 이건 3세계의 비확산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3세계가 어떤 탈식민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걸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것은 선진국들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현실이 설명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이제 기본적인 틀로서의 패권의 자체 모습 또는 단극 패권 체제가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적이 굉장히 악화된 거죠.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것은 정말 도전할 수 없는 그리고 동맹국과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똘똘 뭉친 그 질서 그 자체였는데 지금은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굉장히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잘해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국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미국만큼 나도 잘해봐야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패권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21세기적인 의미의 제국적인 리더십 그런 진화를 하지 못해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그 포스트 아메리칸 헤지모니가 있다면 미국이 단급 체제 때 하지 못했던 거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기본적인 패권의 요건은 있어야 되고 능력과 의도와 국제사회에 쓰는 플러스 미국이 하지 못했던 30년간 이제 놀아서 생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정도의 내공이 있는 국가가 아니면 사실은 국제사회의 그런 팔로우십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음 단계의 패권의 자격 조건 이런 거를 중국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은 뭐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있어요. 대국의 조건 지금 중국적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 여러분 중국은 굉장히 열심히 사실 하고 있어요. 한국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것이 정말로 이제 다음 세대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 충분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랄까 그거를 체감하고 있는 그런 따라서 보통 이제 패권의
국제 질서는 국내 질서의 외면화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미국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에 미국 국내 정치를 국제 정치화 했던 것이 이제 국제연맹의 기본 틀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국제 정치의 기본 틀도 지금 중국의 기본 국내 틀인 탑다운 방식의 독설테리아는 그런 참 아주 효율적인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노력 그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가면 이제 요즘 춘추전국 춘추백과 시대 트레디셔널한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옌셰통 교수님이나 순자 얘기하시는 그런 게 다 좋은 지적 자원이긴 한데 뭐 지난번 한세인 강의에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전통 천하질서의 좋은 DNA를 중국이 잘 소화한다면 다음 세대의 자원으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은 그건 나중에 중국하실 때 듣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 만약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어필해야 되는 미국의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로 하면 38 다음 세대들의 적극적인 지원 세금도 내고 전쟁에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세대들이고 그렇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세대의 인식을 확보하고 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죠. 그래서 X세대, 베이비부머, 사일런트세대, 밀레니얼 이렇게 나 그다음에 이제 뭐 Z세대가 있긴 한데 대부분 미국이 세계에서 액티브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아까 생각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객관적인 기준과는 달리 굉장히 허약한 나라고 미국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위대한 국가냐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랄까 그것도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주 형편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 세대들은 중국이 잘 돼도 우리보다 더 큰 나라가 돼도 별 문제 없다. 우리만 잘 살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90년 냉전기의 역사라든지 단극 체제의 그런 영광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흐릿해져 있기 때문에 Z세대에도 밀레니얼 세대와 거의 다르지 않다를 보여주는 아주 최근에 그 퓨 리서치 센터에 있는데 뭐 그 준거들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세대의 변화가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는 요 세대 중심, 여러분 중심의 세대의 세대 체험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처라는 것이 단독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처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냐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의 주안점은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허약해진 이유는 중국하고의 지정학 경쟁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내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주류 담론의 경우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약화되는 것과 중국의 도전이 거세져서 미국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다른 현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중국이 아무리 강해지고 도전이 세진다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만 단단할 수 있다면 중국은 얼마든지 인기의식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책의 선호를 따질 때 대중전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리더십이나 패권 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독 체제 하에서 미국의 외교 전략은 굉장히 큰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프라이머시부터 시작해서 인게이지먼트나 아이솔레이션이즘이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의 대중 전략 구도는 요즘에 이제 신냉전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꼭 신냉전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제 개인적인 이해가 훨씬 더 지금 강한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의 대중 전략은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지만 전략적 관여와 협력론 사이쯤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신냉전론은 아까 냉전 이야기한 것처럼 냉전이라는 것은 미소가 그냥 싸운 것이 아니고 냉전은 그 두 개의 진영이 싸운 거잖아요. 두 국가가 싸운 게 아니고 이 두 국가가 수장이 되는 두 개의 진영의 내적 논리가 아주 탄탄한 그런 두 개의 진영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제시한 그 진영의 정책의 백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촘촘한 동맹 네트워크가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념적인 기반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또는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뽑아내도 그 패키지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논리는 미국의 일종의 자기 희생 같은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시장을 일단 열어줘서 의도적인 무역적자 정책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이익을 얻어가서 특히 냉전 초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그래서 경제를 회복해서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도록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미국을 파먹고서 지금 이 정도로 올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국가였었고 그것을 이념으로 합리화했던 그런 패키지가 있는 것이다. 지금 만약에 그 7월 24일 폼페이오 연설처럼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되어서 중국과 싸우려면 굉장히 다른 냉전적인 진영을 미국 중심으로 성립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몇 개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EPN이라고 해서 이제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이죠.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디커플링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미중이 30년간 단급 체제 하에서 정치적인 또는 지정학적인 염려 없이 완전히 시장 효율성에만 기초한 상호 의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별로 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려가 있긴 했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게이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WTO 가입이라든지 테러 이후의 미중의 협력 가깝게는 2013년에 오바마 시진핑 간의 신형 대북 관계 그래서 윈윈의 핵심 이익을 상호 준수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미중 간의 지정학적, 군사적인 염려를 한 상태에서 상호 의존을 조정해야 될 필요는 없었다. 이 기본적으로 미국 세상이니까 시장 논리로 미중이 다 잘 살면 된다는 거를 깨트린 게 마스크죠.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야 이게 우리 핵심 물자가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만약에 미중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미국의 경제를 떠받드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들이 완전히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우리는 벌써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늘파동 때도 그랬고 희토류도 그렇고 이번에 그 작년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한일 간에 문제가 됐던 소부장 그 소재부품 장비 문제가 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고 일본이 워낙 중요한 생산지인데 지난번에 어느 클럽을 봤는데요. 그 학교에 이제 재료공학과 교수였는데 사실은 그 부품의 기본 원료에 해당되는 반도체의 소재의 기본 원료에 해당되는 형석이라는 게 있대요. 무슨 돌인데 그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싸우지만 만약에 중국이 그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굉장히 그 리스트레인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1차 광물들 이게 잘 나지도 않고 공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그런 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만약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 상호 의존을 끊고 그거를 이제 지역학적인 보복 수단으로 삼으면 뭐 관광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미중 간에도 비슷하다. 이 둘의 싸움은 어차피 피를 보고 있는 싸움, 엄청나게 많은 피를 서로 보고 있는 그런 싸움의 와중에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냉전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결정적인 결함은 뭐냐면 그 구냉전에 있었던 정책 패키지의 외양은 갖추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해야 될 바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냉전에서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엄청나게 많은 지원들, 마셜플랜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미동맹 우리가 1960년 기준으로 우리 예산의 80%인가가 미국 원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그 1인당 국민소득이 500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거기보다 못 살았던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었었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핵심이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비네볼런트 헤지모니의 지원 체제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많은 흘려야 될 피들, 그걸 위해서 미국이 커버해 줘야 될 많은 책임들, 그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앞장서니까 너네 돈을 좀 더 내야 되겠다, 동맹을 해서 중국을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견제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중거리 미사일도 한국이 좀 갖다 놔야 되겠고, 주한미군 분담금도 더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그럼 중국의 위협을 또 막아준다는 건데, 중국이 그럼 왜 위협인지 그거에 대한 이념적인 설명을 미국 기업들한테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따라서 정말 중국의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괜히 콜스바하고 그런 경제력을 보복수단으로 삼아서 그 권위주의적인 자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중국식의 제국주의 전략인데, 그게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아주 퇴행적으로 인류가 굉장히 퇴행하는 형태의 제국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중국이 굉장히 발전해서 정말 좋은 제국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국의 견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패키지는 너무나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미국 내에서도 신냉전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냉전은 이 냉전이라는 걸로 그 어널로지를 삼아서 미국의 전략을 만들기에는 이게 너무나 왜소하고 굉장히 그 궁색한 그런 전략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정치적이고 미국의 아까 얘기했던 패권의 부족함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그 일종의 블레이밍 게임으로서 중국을 대하는, 그거에 대한 그 반대적인 그런 백러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유지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대중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형성 중이긴 한데, 굉장히 자원의 면이나 그 전략적인 인식 수준에서 문제가 많은, 조금 이런 미국은 사실 미국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파스가 얘기했던 디스럽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는 면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그런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실주의라는 국제정치 이론인데, 현실주의는 네오콘하고도 각을 세우고 리버럴하고도 각을 세우고, 크게 전략담론에 해당되는 세 개의 이론이라고 하면은 그런 아주 미국 중심적인 신보수주의, 그 다음에 리얼리즘, 리버럴리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오콘과 리버럴리즘은 통하는 바도 있죠.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확산 이념을 세우려고 하니까, 현실주의는 그거와는 달리 미국의 국익에 해당하는 외교정책만 하자, 이게 쓸데없이 그런 크루세이딩 스피릿이라든지 민주주의 확산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도 미국한테 이익 될 것 같다, 그건 그냥 너네들 생각일 뿐이지, 따라서 전쟁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보통 현실주의는 파워를 강조하기 때문에 전쟁을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전쟁에 반대합니다. 뮤시아이머나 월트 글들 보면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실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국 현실주의의 비극 중에 하나인데,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한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목에서부터 베트남 전쟁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정치가들.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현실주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주제이긴 한데, 현실주의가 국내 정치를 충분히 이론하지 못한 점, 두 번째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세 번째는 3세계에 대한 무시.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9.11 테러나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 대안을 내놨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다. 앞으로 현실주의가 정말 현실적이 되려면 바이러스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말로 국제정치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이론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얘기들은 지금의 이제 현안으로 넘어와서 현안을 다루는
배경이 되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이제 정부 수립이 되는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미국 패권이 없었던 시대에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근대 대한민국은 오로지 미국의 패권 밑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미국이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권 질서 안에서만 국제정치에서 무정부 상태가 어떻게 오더리 할 수 있느냐, 무정부 상태의 질서를 주는 힘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답은 밸런스 오브 파워. 그래서 강대국들이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때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싸워서 누가 이길지 모를 때, 그래서 이게 서로 전쟁을 못 일으키는 상태에서만 안정과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원래 국제정치 구조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기는 우리가 보통은 그 국제정치를 공부할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퀘스천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왜 안 하느냐, 왜 전쟁을 하느냐는 전쟁의 원인을 물어서는 안 되고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무정부 상태라는 허용적 요인이 있는데 왜 과연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 또는 전쟁의 구체 상태가 이어질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패권 질서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서의 임밸런스 오브 파워인 거죠. 거기서 질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그 하세이처럼 어쩌면 70년이 근대 500년 IR에서 익셉셔널한 기간이고 다시 정상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걸 수 있다. 그럼 미중의 세력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괴롭잖아요. 미중이 싸우니까 뭐 어찌할까도 모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미중에 비하면 우리는 약속이죠. 절대적인 국력 비교도 약속이고 뭔가 행세를 하려면 미중 간의 국력 격차를 메꿀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미중의 판도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로 그렇게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지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미중 간의 균형자회의를 했을 때 받았던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일 간의 균형자론이라고 수정을 하긴 했는데 너는 균형자가 될 기본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였죠. 굉장히 뼈 아픈 얘기인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미중 간의 사이에 있고 이번에 그 2주 전에 미국에서의 육군에서 나온 인태전략의 육군력 재배치 리포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국이 굉장히 피보탈한 얼라이언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견제할 수 있는 미군 기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지리적인 역할. 그것도 이제 해공 분전이 중요해지면서 많이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요한 건 한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땅덩어리 위치 때문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그런 내용이 있는 보고서인 셈이죠. 근데 국제정치는 사실 그게 기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라는 것이 리소스 파워이고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로 그 BOP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고통받는 것이 약속의 운명이라는 그 투키데스서부터 시작된 거죠. 강한 자는 하고 싶은 걸 누리고 약한 자는 견뎌야 될 것을 견딥니다. 라는 게 이제 그 멜로스 다이얼로그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패권 역할을 포기한다면. 따라서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의 세계일수록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존의 다자주의 세계 질서를 복원하려는 쪽으로 갈 것이냐를 둘러싼 선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선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크리티컬 일렉션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그 관건이 되는 대통령 선거들 이번에 국제 질서에서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국 대통령 선거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역할을 결정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게 이제 글로벌 디모크라시가 아닌 거죠. 최소한 뭐 2분의 1표라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 그 하스가 얘기했던
앞으로 올 세계의 새로운 모습과 우리가 겪어야 될 난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닥치고 있는 이슈들이 워낙 지금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코로나 극복, 경제, 정치 안보과 빈부나 인종분규, 미중 다자 전략 경쟁까지가 현안인 거죠. 조금 길게 보면 다자주의나 동맹 복원도 현안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북한이란 테러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이겠느냐.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보통 백악관에서 이제 중요 회의를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10개 어젠다를 뽑으면 우리는 북한이나 한반도가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NSC에 있는 사람들 가끔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북한 문제는 가끔 테이블에 올라오긴 하는데 특히 핵 문제 그게 올라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저리를 내는 거예요. 어차피 해결도 안 되고 폭탄 돌리기 비슷해가지고 아무도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문제고 그냥 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북한 문제가 자꾸 버려지죠. 근데 버려지면 제재와 군사 억제 속에 그렇게 버려질수록 괴로운 건 북한입니다. 지금 제재효과에 대한 뭐 김정현 선생님 강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인어텐션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북한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래서 시간은 북한한테 거슬러서 올라갈 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에서 행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아주 거대한 사고를 쳐서 우리가 여기 있다. 정말 중요한 위협이니까 우리랑 협상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 중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미국 다음 대통령에게 너희가 지금 이거를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하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핵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길게 보면 인간하고 보시죠. 여기도 뒤에 좀 그런 면에서 다음 미국의 행정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 파트는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중간중간 다 나왔기 때문에 패권에 관한 기본 이론들이 있고 그 이후에 미국이 패권으로서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는 거고요. 모데스키가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장주기 이론들이 있는데 모데스키의 장주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패권은 100년 정도씩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 100년, 그 다음에 영국은 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팍스 브리타니카 1, 2,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100년 이렇게 된 셈인데 폴 케네디도 그렇고 보통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거 국내 정치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 힘을 쏟아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이익을 얻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유지 불가능하다. 그래서 힘이 약화되고 약화되면 굉장히 그 프레데토리한 코어시브 헤제모니로 바뀌게 되고 그럼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한 다음 패권 주자에게 이제 힘을 넘겨주게 된다라는 것이라 지금 이제 여기쯤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 그 팍스 아메리카나의 2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1945년에 시작됐다고 하면 정확하게 20년 정도 남은 셈이죠. 마지막 주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자가 있을지 그 얘기는 좀 있다고 이제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저기에 넘어갑니다. 일방주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패권, 지금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방주의적인 재조정 전략들,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얘기처럼 그 국제정치의 환경이 바뀐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패권의 일방주의화라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보통 이제 1980년대에 그 일본이 굉장히 강했을 때, 여러분들은 격세지감이 있겠지만, 그때 80년대에도 지금 비슷하게 미국 패권의 쇠락론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패권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본들이 뭐 일본 미국 영화사들을 사고 지금 미국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태를 했었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문제는 그때 냉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안보를 미국한테 온전히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이 그 안보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일본의 경제적 안보 양보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라자 협정 이후로 우리가 뭐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의도적인 경제 조정이었는데 그게 팔만 비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일본 생각에는 그 소극적인 안보 정책으로 미국에게 안보적 부담을 주고 일본을 경제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 일본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아주 래셔널한 계산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플라자는 소독도 같이 걸려 있었는데 따라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권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권이 악화될 때는 그 이쪽에 렌트 스킨 같은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주의적인 전략을 펴게 되어있다. 그 일방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오긴 하는데 그건 뭐 제철 얘기해서 그런데 슈미트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한국 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가 뭐냐면 자유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그 법의 합법적인 체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통치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그 대통령의 모든 일을 할 때 헌법적인 그 법칙을 쭉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촘촘하고 강제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민주주의는 개별의지를 모아서 일반의지를 행사한다고 하지만 일반의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는 거죠. 결단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특히 비상상황, 시큐리타이즈 된 상황에서는 헌법 안에 있지만 헌법 밖에 있으면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정치 철학자들, 아간벤이라든지 이런 그 무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는 내용인데 사실 리버럴리즘은 기본적으로 최고 통치자의 비상상황에서의 예외적 결단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자유주의와 이 정치자 최고 정치 결정자 주권자죠. 사실은 국민이 주권자지만 주권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최고 주권자의 총법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몇 년마다 그 심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유주의의 일방주의적 속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것도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자주의적 평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패권 국가의 일방주의적인 결정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될 가치로 생각하고 특히 한국은 그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자유주의 질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는 이제 막 공부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자유주의 질서, 논베이스드 오더, 룰베이스드 오더 미국 정치가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냉전기 때 자유주의 질서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미국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냉전 수행을 위해서 그 독재를 도와줬던 미국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커버트 오퍼레이션 그게 그 웨스타드 같은 냉전 학자는 600m인가 뭐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콜드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틀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갔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러니까 적을 상정해서 양보를 끌어내고 경제적인 양보를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레짐 체인지를 동맹국들에게 강요하고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통해서 레버리지 스킨을 한 그게 자유주의 질서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자유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슈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는데요. 그 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과 별개로 이제 대중전략은 세력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대충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내용이고 이 파트는 강의 시간에 제가 쓰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코플랜드 같은 사람이 보통은 세력전이론이 따라오는 국가가 있을 때 기성강대국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야 이거 좀 갈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강대국 간 전쟁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기존 강대국이 따라오는 추월국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공격을 일으키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강대국이 선제적으로 일으키는 공격이기 때문에 프리벤티브와 프리엠티브를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프리엠티브는 위협이 정말 임머넌트 프레젠트 할 때, 그래서 내가 선제 공격을 안 해도 제가 나를 공격할 게 너무나 명확하고 그게 국제연합이나 이런 데서 인정될 때, 그럴 때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데, 그 밖에는 모든 전쟁은 이게 불법화되고, 그렇죠? 킬로 분량 줘야 되고, 그리고 선제 공격도 사실상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는 그렇죠. 근데 프리벤티브 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상대방이 너무 강해지면 더 강해지기 전에, 그렇죠?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 비슷한 얘기죠. 그게 오히려 국제정치 역사였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후적으로 뭐 솔레이마니 그것도 다 국제법적 위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행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다 국제법 위반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법은 이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국제정치의 실상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어쨌거나 기존 강대국의 선제 공격에 의한 전쟁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놓고 보면 뒤집힐 게 뻔한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힘에 엣지가 있을 때 당연히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것도, 그런데 예전에 쓴 논문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따라오는 부상 국가를 아예 좌절시키려고 주저앉히는 건지, 아니면 속도를 지연시키는 정도를 추구할 건지, 아니면 그 부상 국가를 그 자기랑 비슷한 국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국이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그럼 중국이 패권 국가가 돼도 특별히 나쁠 건 없잖아요. 지금 영국이 예를 들어서 그 2차 대전 때 영국의 패권에 도전한 국가가 원래 독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디엘리미스 때 독일이었다가 2차 대전은 좀 성격이 다르고요. 그 세력전에는 영국 간의 싸움이었는데 힘은 미국이 제일 세고, 그 3자 간의 세력 비교해서. 근데 결국 독일하고 싸우는 중에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영국은 미국을 패권 국가가 되도록 굉장히 인커리지를 한 셈이고,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제 많은 연구도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비슷하다. 둘 다 시장 민주주의였고, 세 나라의 메커니즘은 두 나라와는 다르다. 미영 간의 스페셜 리레이션십, 뭐 조상이 간다든지, 뭐 다양한 미국의 어떤 프루던스, 굉장히 다양한 논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자기의 왕위를 물려줘도 다음 세대가 자기하고 비슷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특별히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국주의 독일보다는 민주주의 미국이 훨씬 더 좋았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경우도 만약에 중국이 그 정말 미국화된 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변화된다면 중국한테 왕위를 넘겨줘도 그 세계 질서는 자기가 만든 세계 질서랑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관여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71년부터 시작해서 한 뭐 거의 50년 가까이 인게이지를 했는데 중국은 변한 게 전혀 없다. 여전히 오토리타리안 하고 시진핑은 그게 더 강해진 거 아니냐 라는 논쟁의 한쪽이 있고, 그 주장의 한쪽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만약에 그때 인게이지를 안 했더라면, 그래서 중국이 전형적인 공산국가로 지금처럼 성장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인기지를 해서 시장 사회주의가 되고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다 미국에 와서 유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될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한 인기지먼트라는 것이 성공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또 한쪽의 측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쨌거나 미국의 대중전략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그 미국 자체의 강화가 있기 전까지는 대중전략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과 자기 질서를 유지해야만 대중전략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대중 전략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략 대안에 일일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은 미국이 중국을 잘 모르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 또는 앞으로 전개될 국제정치의 모습에 대한 미국의 예측이랄까 견해 이런 것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온 정말 탑 저널들의 아카데믹 저널 말고 정책에 관련된 저널에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제 키신저부터 시작해서 뭐 그라임 앨리슨 그죠 뭐 미오션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야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글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처럼 그건 미국 탓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의 변화가 국제정치학의 발전보다 몇 배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일어날 국제정치를 잘 파악해서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또는 중국은 이런다니까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중국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조공 질서를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트위미트리 시스템. 근데 우리가 2000년간 살아온 경험으로 알고 있는 조공 질서보다는 훨씬 더 얕은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중국을 속속들이 다 알고 대처하고 있냐에 대한 그러니까 이론으로 세력적인 이론이나 패권 이론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호주가 안 되면 2500년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가지고 미중전쟁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화된 이론이죠. 그때 4차 산업혁명도 없었고 뭐 전염병이 있었죠. 그때 미중전쟁,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 중에 페리클레스가 이제 패스트로 사망하는데 뭐 그런 그만큼 국제정치학의 분석들이 약한 상황에서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미국의 대중전략은 형성 중에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혼란의 기초일 수는 있지만 우리와 같은 동맹국 또는 미중의 제3국의 관찰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혼자 할 수 없으면 이제 한국 내에 뭐 이야기도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제3국 중견국들 간의 어떤 코알리션 그런 걸로 미중이 지정학 경쟁이나 그런 신냉전으로 가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허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3의 길. 근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강대국적으로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 뮤샤이머 교수가 쓰신 강대국의 비극도 그런 거죠. 보통 시큐리티라고 할 때 보통의 국가들은 relative security를 추구하는데 강대국들은 정말 absolute security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자기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어적 입장에서의 상당히 공격적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네오콘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부통령이었던 체니가 체니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을 공격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네오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테러 맥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정말 absolute security를 추구했던 그런 이론인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다 국제정치는. 첫 번째 목적은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장 현실적인 미국의 국력 격차가 유지되는 속에서 중국의 관여를 해서 중국의 강대국화를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는 것과 미국의 패권 체제 하에서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그죠? 패권은 놓은 기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기법을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강대국화되는 것은 미국이 얼마든지 허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 규범에 대한 준수 여부와 국력 격차의 유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중이 두 개의 똑같은 헤게모니가 돼서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것은 강대국들을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기본 논리가 있는 데다가 미중이 워낙 다른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앞으로 펼쳐질 국제정치는 그 패권의 존속 여부 플러스 미중 간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슈별로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슈들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중이 1대1로 대면하다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오면서 점차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결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미중이 갖고 있는 리소스 파워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파워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리소스 파워는 뭘 가지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파워는 다른 국가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힘. 그것은 소프트 파워도 있어야 되고 평소에 어떤 정체성, 집합 정체성의 구성도 있어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리소스 파워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그게 좀 이따 하겠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리소스 파워는 굉장히 잘 증명이 됐는데 중국이 더 많은 리소스 파워를 행사할수록 매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수라고 하시던데 그만큼 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패권이란 국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빨리 왔죠. 빨리 와서 그 리소스 파워를 충분히 행사해서 의료 장비나 마스크나 이런 거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통치력 그래서 정말 그 공공재라는 것은 비배타적이고 비경쟁적인 제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줘야 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패권의 기본 공공재 제공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대가를 바랬고 요즘 울프 워리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받은 만큼 중국에 대한 다른 분야에서의 지지랄까 이런 거를 계속 요구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점점 더 삭감되는 괜히 남 좋은 일만 한 셈이죠. 그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중국에 너무 많은 기회를 줬던 문제가 하나 우리 이동률 선생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국내 정치 문제 지금 중국의 지도부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경제성장의 둔화라든지 부정부패, 불평등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외교정책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레토릭으로 많이 했잖아요. 뭐 중국몽이라든지 뭐 강군몽이라든지 그거를 조금 더 명백하게 보유해줘야 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나온 코로나 위기라는 게 과연 그 중국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미중의 대결 양상은 리소스 파워에서는 중국이 앞선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네트워크 파워의 핵심이 동맹 같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뒷파트는 이제 미국의 단점 같은 건데요. 읽어보시면 알 거고 안보 입장에서 핵심은 결국은 전쟁입니다. 미중이 1대1로 붙어서 싸운다면 어떻게 될 건지를 미중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이 무역이나 기술이나 한 부분에서 싸우다가 결국 안 되면은 폭력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는 그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포용적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이 많은 이슈에서 싸우고 중국이 미국의 말도 안 되는 비판과 그죠 제재를 받고 있어도 꼼짝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군사력 때문입니다. 지금 싸워도 결국 지고 졌을 때 미국 중국의 지도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이 국제정치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을 좌우하고 그걸 좌우한다는 인식이 행위자들에게 있는 한 군사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중국이 군사력으로 미국을 앞서기에는 아직은 뭐 상당한 격차가 있고 하지만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군사혁신이라고 해서 RMA 하거든요.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라고 해서 그건 대부분 기술혁명과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앞선다면 뭐 AI라든지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이버로.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군사 경쟁은 기존의 통상 핵전력에서도 있지만 사이버와 우주,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미국은 그것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작전. 최근에 이제 2, 3주 전에 나온 그 국방장관 1주년 기념 리포트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육군도 이제 조인트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그건 육해공 플러스 사이버 우주의 모든 걸 동원해서 싸워야 된다.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사이버로 중국의 통신망을 다 마비시키고 전자폭탄 같은 걸로 명령체계를 또 마비시키고 우주에서 필요한 뭐 그런 일렉트로마그네틱 시스템을 또 마비시키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이버 다 하고 나서 해군 공군 싸우고 마지막에 이제 뭐 상륙작전 그런 그 중국의 원점 타격 그랬을 때 중국이 이길 확률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봤을 때 미중 경쟁을 당분간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 부분이 근저에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거를 분석하는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그리고 마인드로 넘어갈게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미중 관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질문을 받아요. 그건 어쨌거나 미국민의 중국 인식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지 않았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트럼프의 뭐 작전이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아까 얘기했던 불완전 주권 국가의 모습이란 중국은 분단 국가고 홍콩도 돌려받아야 되고 14개 국가와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여전히 있는데 보통 근대 이행이 완결된 국가는 다 통일되고 영토 분쟁도 어느 정도 해결된 그래서 아주 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동아시아, 미국, 러시아 제외한 동아시아의 전쟁 양상들, 그리고 영토 분쟁이나 분단에서 시작된 양상은 유럽으로 비교하면 베스트팔렌 때 30년 전쟁 정도 여전히 그런 로직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영토의 획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위한 그 내부 행위자들 간의 무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굉장히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완전 주권 국가들은 영내의 불완전 주권 국가들 간의 싸움을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미국이 건드리는 게 이제 대만 문제. 틈만 나면. 홍콩에 대한, 홍콩은 뭐 여러 가지 그 중국의 보안법의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영국이 제국주의로 뺏어갔던 주권의 불완전성의 문제잖아요. 중국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중국해도 무리한 요구인데 어쨌거나 그게 보통 그 유럽은 다 전쟁으로 해결했던 문제잖아요. 싸워가지고 이제 그 국경을 다 그었는데 우리는 싸우기 전에 서양 세력이 와가지고 자기네 그 이해관계로 다 국경을 그어놓고 이제는 싸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비서국가들의 근대 이행이랑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중국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불완전한 탈식민이 안 된 국가이고 미국은 그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중국도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어떤 필자가 그걸 중국의 소브렌티 옵세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존에 최초로 이제 세계 근대 국제체제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비서구 국가인데 중국이 그런 미중 간의 패권 다툼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약점이 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앞으로의 그 미중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있고요. 근데 그게 결국 쭉 얘기해온 바에 의하면 뭐 단순한 종합국력 격차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한 파트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앞으로 누가 패권이 될 것이냐가 관건이냐.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문제들 그리고 3세계의 근대 이행 완결 또는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 3.0 그 다음에 인간 자연관계의 회복 이런 거를 어느 한 국가가 할 수 있을까? 어느 한 국가?
국가가 정말 강해서 그런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1917년에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제국주의를 우리가 다 해결하고 민족자결주의로 세상을 평정해 줄게. 그럴 수 있는 국가가 한 국가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제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한 국가의 공급 능력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세계는 패권 불가능의 시대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왜냐면 코로나 사태로 보여준 것은 국제적 공공재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둘이 싸워서의 승자는 있을 수 있지만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패권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국제정치의 근본 질서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지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셔도 좋고, 이거는 그 로버트 코헨이 그 인터내셔널 레이징 논문을 쓴 게 있는데, 84년에 그때 그 디맨드 사이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징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그 트랜섹션 코스트를 낮추고자 하는 레이징의 디맨드가 있는데, 그걸 패권 국가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국가들이 좀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수요 충족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패권 경쟁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패권이라는 말을 엄격하게 쓴다면, 그래서 21세기 패권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이고, 이거는 미중도 지금 하기에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경제적 세계화의 통제, 지구 안보 공공재,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3세계 주권 문제 해결, 지구적 인간 안보 문제. 그래서 게이츠 장관 얘기에 이어서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 미국 국방비가 7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앞으로 미국이 해야 될 안보라는 거는 트래디셔널 시큐리티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달기 뭐 국가안보국이나 국무부가 하는 그 돈도 국방에 넣어야 된다. 넌 시큐리티라든지 넌 DOD 시큐리티라든지 하는 거를 다 보면 토탈이 빌리언이거든요. 그 천원 환율로 하면 1400조 정도가 들어가는 작업.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생각하는 패권 유지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힘들지만 외교나 원조 수단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패권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바이든을 이제 좀 공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면,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됐을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오바마 때 올드 노멀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를 하려고 할 때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국에게 요구할 바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맹분담금 압박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제 얼토당토한 일은 안 당하겠지만, 중국을 같이 봉쇄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아주 로지컬한 요구들이 있을 건데, 그게 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다시 트럼프의 이 지금 시대를 벗어난 뭐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 원칙은 읽어보신 게 아닙니다. 우선은 하여간 답은 없다. 답은 없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십은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받아서 국제정치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다른, 그걸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나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됐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거라는 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의 패권 불가능의 시대 정도
미중 경쟁 시대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안들 마지막은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세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체험에 입각한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 돼. 상황이 됐다. 기성세대들이 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학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학문의 뜻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국제정치학을 해야 될 굉장히 많은 주제들